마스크까지도 이쯤 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유해한 것 같네요. 네. 아, 지금 위기 탈출 스타일이에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 내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네, 자동차. 아마 이제 자동차를 타게 되면 꼭 네. 워시액을 쓸 수밖에 없죠. 워시액. 워시액을 당연히 뿌려야겠죠. 당연히 쓰죠. 워시액이 2017년도까지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성분을 잘 모르고 썼네요. 사실은 메탄올입니다. 아, 메탄올. 2017년도까지 메탄올이었어요. 에탄올이 아닙니다.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오, 좀 네. 메탄올 빡센데? 네, 그럼 자동차를 타면 저런 표시가 있어요. 모든 자동차에는. 맞아요. 왼쪽 버튼 누르면 네. 공기가 내부에서만 순환이 되고 오른쪽 버튼 저 누르면 밖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랩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왼쪽 버튼 누르면 네. 공기가 정말 내부에서만 순환이 될까요? 밀폐가 돼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실제 저 내부 순환 버튼 눌러도요. 밖에 공기가 100% 차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꼭 명심하셔야 돼요. 100% 차단 안 되면 실제 실험해보면 정말 다 그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100% 차단했다가는요 여러분들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냥 저거 눌러놓고 네. 안에서 돌지 않는다는 건 언제 느끼면 네. 그냥 시골 가서 아 냄새가 네. 아, 소롱 우리 소롱 냄새 아 저렇게 했어요. 네. 소롱 냄새가 네. 그냥 확 들어요. 맞죠. 아무리 닫아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확히 느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헤파 필터도 뚫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 그러면 정말 사람 운전하다가 다 졸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차를 금세 열으면 이산화탄소로 채워집니다. 이 내부 시공 그 자동차 내부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워시액을 뿌린 다음에 자동차 가잖아요. 가면 시속 한 30km만 가더라도 내부 순환 버튼 눌러도 워시액을 뿌리면 그 증기가 증기로 돼서 슉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실제 제가 실험해봤는데 놀랐어요. 저도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근데 그거 하면 진짜 알코올 냄새 나요. 나죠. 네, 네, 정상이 다 나죠. 나죠. 네. 그걸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2017년도까지 그걸 다 들이마셨었어요. 아, 정말입니다. 최근인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컵에다가 메탄올을 한 7mm만 좀 담아볼게요. 담아가지고 딱 한번 원샷 해볼게요. 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실명합니다. 와. 아, 근데 눈이 멀어버려요. 그만큼 그러니까 맹독성이고요. 실제 우리가 실명까지 안 가더라도 증기로 계속 들이마시잖아요. 들이마시게 되면 시신경에 치명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들이마셨던 분들은 꾸준히 예, 계속 시신경이 약해져 있고요. 우리가 뭐 운전을 뭐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택시 운전기사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여쭤보시면 알 텐데 택시 운전 오래 하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눈이 침침하다는 말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제 주변에 몇 분 계신데 네. 대부분 좀 예, 침침하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증기를 들어왔더라도 몸에 들어오면 액체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좀 뿌듯한 건 뭐냐면 방송에서 막 여기저기 막 인터뷰 많이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네. 아 이거 막 이렇다 막 이게 위험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인터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바뀝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제 메탄올을 사용 금지가 돼버려요. 메탄올하고 에탄올은 사실은 글자는 한 글자 차이죠. 그죠? 그쵸. 네.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저게 다 알코올유긴 해요. 다 알코올유로 묶습니다. 저희는. 근데 C가 탄소거든요. 네. C가 네. 탄소인데 탄소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성질은 너무 많이 달라요. 에탄올은 먹어도 되지만 메탄올은 뭐라고요? 마시면 실명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탄올은요. 이게 술의 주 원료죠. 그렇죠. 마셔도 됩니다. 얘기하시면. 사랑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실 것 같아요. 네. 왜 다 해결된 거 아니냐. 네. 근데 아닙니다. 아직 해결 안 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정골집 가보셨죠? 우리 맵장님. 네. 정골집 딱 가면 또 저기 보면 오른쪽 보면 뭐죠? 고체연료라 나오죠? 네. 캠핑해보시면 저거 쓰지 않습니까? 저거 쓰죠. 아 저게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왜냐면 아 여러분도 아마 경험 좀 있으실 거예요. 딱 고급 정골집 가면 생각해보세요. 가스 라인을 연결하거나 가스레인지를 넣으면 좀 모양새 좀 안 좋아요. 아 그렇죠. 가스 냄새 난다 그래서 또 우리 저런 거 딱 넣으면 딱 가볍고 가벼우니까 일하시는 분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나름 분위기 운치도 좀 있고 실제 그 여러분 그 선술집 가시면 뭐 이자카야 같은 데 가시면 분위기 낼 때 술집에서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죠. 저걸로 막 끓여주죠. 막 끓여주죠. 네, 엄청 맛있죠. 네, 근데 사실은 아마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런 경우 한 세 번 있는데 정골집에 갔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순간 이랬어요. 이렇게 눈 이렇게 눈물이 막 계속 흘러가지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주성분이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이에요. 여러분 고체연료 메탄올이에요. 그게 들이마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신경이 치명적이라고. 들이마시니까 눈물이 줄줄 흘렀던 거예요. 사실 충격적이네. 충격적입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몰랐어. 그럼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기자가 사명감을 갖고 제 얘기를 했더니 진짜 정골집을 찾아간 거예요. 정골 찾아와서 제가 측정기를 빌려줬어요. 메탄 측정기 있어요. 해서 정골집 딱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데 고체연료 앞에다 두고 실험한 것도 아니라 계산하는 데 있죠. 카운터. 네. 카운터에서 측정 한번 해봤어요. 혹시 여기서 얼마나 나오나? 했더니 거의 기준치 한 10배? 와.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쟀는데 제 말은 그 앞에서 쟀으면 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솔직히 우리야 가끔씩 가잖아요 그런 데를. 그렇죠, 가끔. 그렇죠. 뭐 캠핑도 매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다들 뭐냐면 가끔 가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계속 증기를 들이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기자가 몰래 인터뷰를 따요. 아주머니분한테 혹시 눈 좀 아프지 않으세요? 했더니 그분 인터뷰가 너무 슬펐어요. 아, 너무 아픈데 그냥 그러려냐고 참고 해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침침한 게 아픈 게 그냥 뭐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메탄올 때문입니다. 아, 물론 이제 한 분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 수치가 기준치가 넘었다는 거는 이제 팩트로 된 거니까. 넘어서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높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증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네요. 이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언론보다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또 방송 나갔다 칠게요. 아, 또 정골직 하면 안 된다. 이거 정골직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나오고 그 캠핑 뭐 못 가 캠핑 무지 가면 큰일 나네. 뭐 이렇게 난리 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또 자영업자 살려야 된다, 영세업자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정부도 자꾸 뭐 이렇게 규제하고 저렇게 규제하면 또 업체들 영업이익만 떨어진다고 이러다 보니까 강하게 못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비싸더라도 에탄올로 된 고체 연료를 많이 여러분들 직접 구매하는 분위기가 되면 업체들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죠? 아, 너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이제 일회용 마스크? 제가 저 오늘 이거 쓰고 왔는데. 아, 그렇죠. 다 사실 이거 쓰시잖아요. 면 마스크는 뭐 효과 떨어진다고 그래서 실제 면 마스크가 되면 효과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많이 쓰는데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마스크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스크가 있으면 자, 이런 마스크 소품도 가져오셨어요. 소품도 가져오셨어요. 늘 쓰는 거니까. 아, 쓰는 것이죠. 네. 쓰는 것이죠. 아, 네.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딱 뜯잖아요. 비닐 뜯으면 딱 보면 다들 이런 질문 많으세요. 왜 냄새가 나요? 냄새 맡아보셨죠? 네. 냄새 나요. 처음에 무슨 냄새가 나요? 뭔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다 맡으셨을 거예요. 네. 이걸 안 맡아본 사람은 없어요. 다 맡으면. 근데 어떤 마스크는 빼보면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어떤 건 또 유독 많이 나고 도대체 이 냄새는 뭐냐?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성분표를 좀 봐요. 그 성분표 딱히 냄새 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름 맞아. 전문가분들이 봐도 맞아. 냄새 날 만한 게 없는데 냄새가 왜 나지? 심지어 써멀본드 부지포라고 그래서 부지포인데 열을 가해서 살짝 녹여서 붙이는 약간 그런 형태로 쓰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냄새 날 만한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냄새 원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냄새 원인 아마 원인 중에 아마 90% 이상은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한 접착제를 씁니다. 접착제를 안 쓰고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층층이 쌓는 거랑 중간에 이음새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접착제를 완전히 안 쓰고 만든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예, 물론 그렇게 만든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냄새가 난다는 거는 거의 썼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지금 뭐 마스크까지도 이쯤 되면 살아있는 거 자체가 유해한 것 같네요. 네. 아, 지금 위기 탈출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착제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신 이유가 뭐냐면 성분표를 보시면 접착제 종류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 적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접착제 성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게 아마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 아니면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라는 가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회사마다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값도 싸고 효과적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극소량 쓰이니까 또 검출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 그렇죠. 분석하기 쉽진 그렇죠. 않은데 아무튼 저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 우리 랩장님 네. 뭔가 좀 불쾌한 단어가 보이시죠? 페놀도 좀 불쾌하고 포름알데히드 좀 불쾌하시죠? 예, 실제 포름알데히드로 만드는 겁니다. 저것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잔류하고 있던 포름알데히드가 살짝 빠져나오면서 딱 비닐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처음에 마스크 딱 깐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사실 요 정도가 좀 솔직히 쉽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인생이 이렇게 쉬우면. 아, 인생이 뭐, 그렇게 쉬우면. 사실 뭐. 아, 교수님 제가 너무 오래 살 수 있고. 네. 인생을 네. 네. 너무 쉽게 봤습니다. 아, 네, 네.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고. 네. 또 다른 게 저기 EVA라고 제가 약자로 적어놨는데 EVA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VA라는 건데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EVA만 기억하시면 돼요. EVA에서 뭐가 빠져날 수가 있냐면 초산비닐, 바일 아세테이트를 이제 한국말로 초산비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역시 잔류하고 있습니다. 잔류하고 있다가 역시 그게 공기 중 나오면서 그게 우리한테 불쾌한 냄새를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독성은 공식 자료입니다. 정부 공식 자료고요. 동물 실험, 그러니까 흡입했을 때, 코로 들이마셨을 때 호흡기 손상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눈, 피부 뭐 자극은 기본이고요. 만성 노쇠됐을 때 사람한테는 네. 만성 기관지염. 왜냐? 코로 들이마셨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기관지에서 못 걸러요. 바로 이 폐로 가다 보니까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걸 바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흔드는 것도 아직은 안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하루 전날 뜯어놓는 겁니다. 밤에.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나아요. 뜯어놓고 그냥 잠드시고 아침에 그거 쓰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되게 네. 오랜만에 교수님께 듣는 그 영업 없는 꿀팁이 아니었나. 뭔가 저희가 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꿀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팁은 무료입니다. 네, 이 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네,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무료고요. 이후는 기대하세요. 아, 근데 재밌는 게 너무 어떤 분 이런 질문 하세요. 아, 이렇게 뜯어놓으면 네. 밤에 막 먼지도 안고 막 이러지 않냐. 근데 먼지 들이마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먼지 쌓인 게 낫죠. 그렇군요. 저런 발암물질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 이번에 이겁니다. 또 제가 많이 받는, 특히 그 주부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한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리콘 뚜껑, 컵, 용기, 주방용품. 혹시 우리 랩장님 집에 네. 저희 보시면 저런 뭐 실리콘 컵, 뭐 용기, 뭐 뜨개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해갖고 네. 독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방이고 엄청 많이 샀는데 네네.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위험하다해서 실리콘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그렇구나. 요새 유행입니다. 아 진짜 그 유행입니다. 진짜 유행이고 이 대세고. 특히 아이 키운 엄마들 아이가 어리면 다 실리콘 컵 써요. 왜냐면 뭔가 음식을 담아서 줘야 되는데 네. 예, 실리콘 컵 안전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실리콘이라는 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리콘 하는 거는 그냥 원소 중에 한 종류인 거고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학술 표현으로 뭐냐면 네. 폴리실록센이라는 물질입니다. 폴리실록센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약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에서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아...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저겁니다. 아, 그렇군요.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 그렇군요. 일명 PDMS.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접하는 거는 PDMS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PDMS는 안전한가? 친구분들한테 그러셔요. 나 코에 PDMS 넣었어. 이렇게 말하셔야지. 나 코에 실리콘 넣었어. 내 코 안에는 네. 폴리디메틸실록세인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이런 질문. 아, 그러면 저거 안전한가요?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했습니다. 왜 연구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했어요. 한번 결과 보여주세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일단 뜨거운 열이 안전한가? 혹시 기름 물질에 닿으면 혹시 뭐가 빠져나온 건 아닌가 유해 물질이 네. 그다음 산성 물질 또 이게 산성 물질이 많잖아요 식초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다음 뭐냐면 염분 또 한국 음식에 또 염분이 많죠 네, 염분이 많다 혹시 그런 걸 닿았을 때 뭐가 빠져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랩장님 네. 어땠을까요? 충격적인 뭐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까처럼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는 네. 유해한 정도의 양이 나오진 않았다. 아, 이거는 정부 관계자 맞으니까 오피셜. 네, 오피셜 네, 오피셜 랩장. 네. 일단 유해한 물질이 네. 안 나왔습니다. 아, 제가 해봤는데 전 조금이라도 나오면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안 나왔습니다. 아. 한 가지 제품이나 여러 제품 테스트해봤는데 뭐 뜨거운 물에 닿든 뭐 기름에 닿든 뭐 암만 짠 걸 담그든 유해 물질이 안 나와요. 아, 저 그러니까, 실리콘이요? 네, 실리콘 소재에서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괜찮은 거를 제가 지금 여기 또 방송에 갖고 오지 않았겠죠? 네. 그럼 정말 괜찮은가? 제가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재밌는 연구를 해봤는데 직접 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저 검은색 보이시죠? 저 검은색이 실리콘 컵입니다. 아이들용으로 많이 쓰는 검은색 용기고요. 네. 저걸 어디다 넣냐면 다 세척을 한 다음에 충분히 헹궜습니다. 예. 헹군 거를 건조까지 한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끓여봤어요. 예. 뜨거운 거에 한번 노출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랩장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제가 빠져나왔습니다. 엥? 아, 분명히 헹궜거든요. 제가 대충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다 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돌렸던 것도 이기도 하고 했는데도 세제가 저렇게 하니까 빠져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나오더라 이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주 깊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다른 일반 플라스보다 흡착력이 더 좋습니다. 흡착력이 좀 더 좋아요. 세제라는 게 그 안에 주성분이 개멸활성제거든요. 개멸활성제라는 건 종류가 많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구조적으로 한쪽엔 친수성, 한쪽엔 소수성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실리콘이랑 좀 소위 말해서 잘 달라붙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헹궈서는 다 안 빠진다.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결론은 다 깨끗한 줄 알고 거기다 또 뜨거운 걸 담았어. 아이한테 먹여. 그럼 뭐라고요? 남아있던 세제가, 표면에 있던 남아있던 세제가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오해하세요. 주방 세제 보면 거기 앞에 숫자 있는 거 아세요? 1종 전문가시다. 맞아. 1이라고 적혀 있어. 1종인데 1종이 뭐냐면 과일, 야채, 채소를 닦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데 네. 닦고 씻어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약간의 뭐 잔류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지 말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에 실리콘 컵에 그대로 꽤 많이 묻어있다는 겁니다. 꽤 많은 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궁금해요. 네, 또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거 쓰지 말자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이런 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리콘 컵만 따로 닦으세요. 실리콘 컵만 따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친환경 세제라고 하죠. 뭐 밀가루라든지 뭐 베이킹소다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좀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걸만 하시고 그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귀찮죠. 네, 그래서 오래 살려면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교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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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교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다행히 저희 집에서 안 씁니다. 저희 집에서 안 씁니다. 정말입니다. 아.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팁은 뭐냐면 대충 시키세트게 나왔다고 해서 깨끗하다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2차 세척을 하세요. 손으로 정말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안 나타나요. 아. 세제가 정말 좀 심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안 나타나요. 심하게.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소위 말해 좀 오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세제를 먹이지 않으시려면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때는 평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 귀찮긴 하네요. 네, 진짜로. 좀 귀찮긴 하고. 네. 그다음에 실리콘 소재가 역시 또 이게 오래 좀 쓰다 보면 몇 달 지나면 흠집이 많아요. 많이 생겨요. 많이 표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세제가 들러붙는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성은 커지겠죠? 그냥 여러분들 미련 갖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그냥 교체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그렇군요. 네. 양초, 향초, 캔드러모. 아,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 제가 소박하지만 소박한 예. 유튜브 채널 하나 예.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예.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광고를 하고 있네요. 아니요. 네. 교수님 성함을 치면 나오고 강사옥 치면 나옵니다. 강사옥 치면 나옵니다. 네. 네, 나오는데 제가 만든 영상이 28개 정도 되는데요. 28개? 네, 8개 많지 않습니다. 네. 8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제일 많은데 양초향초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실제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네, 집들이 한다고 많이들 그렇죠. 집들이용으로는 최고예요. 네, 왜냐면 부피도 적당히 크고 싸고 예쁘고 예쁘고 포장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돼서 나와요. 경제성이 중요하죠. 경제성.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성.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집집마다 없을 수가 없고 고급 레스토랑 가도 많이 써요. 분위기 은은하게 내는 데는 양초가 최고입니다. 자, 양초, 향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양초, 향초의 주성분은 뭐냐면 바로 파라핀이라는 겁니다. 파라핀은 역시 그 내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네. 주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랩장님 양초를 태운다는 건 정말 불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태운다는 거죠.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주변에 산소가 소모가 됩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 충분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산화탄소 뿜어져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건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위험한 독극기체다. 공기 중에 0.5%만 있으면 저는 죽습니다.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죽어요.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 산소가 들어와서 헤모글로빈에 붙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려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전달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 독극기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0.5%가 아니라 조금만 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산소는 잘 안 되겠죠. 네. 그렇죠. 특히 성장기 아이들 이런 데는 더 치명적이겠죠.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대. 왜냐면 네. 아니 산소가 부족해? 집이 우리 집은 30평이야. 집이 넓어. 40평이야. 넓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넓으니까 산소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평수 넓잖아요. 네. 자 그럼 랩장님 이게 양초라고 해볼게요. 네. 양초를 한번 이제 태워보겠습니다. 산소가 충분하죠? 네. 그럼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산소가 이렇게 많은데 나올까 안 나올까요? 찍으세요. 두 번 합니다.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왜요? 산소 이렇게 많은데? 아 왜? 이거 약간 이거 알면 진짜 좀... 이거는 대학원 오셔야 돼. 대학원 오셔야 돼. 이 정도. 캠핑이나 그치? 이런 거 같이 다니면은 친구들이랑 네.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아, 불완전 연소라는 단어까지요. 자, 산소가 계속 소모가 되죠? 순간적으로 주변에 산소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해. 순간적으로 부족한 순간이 생깁니다. 산소가 계속 소모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도 계속 좀씩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틀어놓으면, 이렇게 딱 켜놓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까이 펴놓으면, 분위기 살린다고 켜놓으면, 여러분 옆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계속 그걸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이마시게 되고, 성장기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산소가 다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픈된 데서, 그러니까 쓰더라도 멀리 놓고 쓰시거나, 오픈된 데서 쓰거나, 그 다음 야외에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유해한 물질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보니까 댓글에 뭐라고 하셨냐면 공기청정기 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 아 공기청정기로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사실 힘듭니다. 힘들다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필터도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렇죠.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네. 뭐 효과 있다라고 말하는 공기청정 있긴 한데 아 근데 사실은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무슨 입자가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네. 네. 들러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겠죠? 캔드로모는 괜찮아요? 캔드로모는 뭐냐면 여기 램프, 할로겐 네. 램프로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주어서 팔라핀을 녹입니다. 서서히 녹이면서 특정 성분이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우리 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네. 향을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캔드로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라핀의 연소에 의한 유해 물질은 안 나옵니다.
네. 정말에 저희가 해봐도 안 나와요. 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뭐냐면 이게 아까 특정 물질, 향의 특정 어떤 성분이 날아간다고 했죠. 네. 근데 그 성분도 혹시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들여 마시게 되면 위해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양초하고보다는 훨씬 좋은 건 맞지만 안전한 건 맞지만 정기적으로 환기, 네. 환기만 잘 해주시고 쓰시면 여러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 쓰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재밌는 화학에 낮게 모교 진학은 아니면 타 대학 대학원 졸업까지 하고 연구 개발 중입니다. 학부생 여러분 조심하세요. 랩장님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대학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